간단하게 좀 굴리는 어프로치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피칭이랑 9번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저는 웬만하면 이 피칭은 좀안 치는 편이에요. 피칭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가 피칭을 안 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피칭이 조금 잘 들어갈 경우 스핀이 먹어. 그러니까 굴리는 거는 말 그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스핀이 먹어버리면 그만큼 짧게 미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9번 아이언으로 좀 굴리는 편입니다. 9번 아이언을 굴리고 정확하게 이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굴리는 어프로치는 퍼터와 거의 흡사합니다. 퍼터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퍼터를 할때 주의할 점이 뭐죠? 손으로 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. 손으로 때리면 절대 안 돼요. 손으로 때리면 얘도 순간적으로 누울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구르거나 스핀이 먹거나 둘다 이렇게 미스가 날 수가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왼쪽에 90% 정도를 두는데 절대 우측으로 따라가지 않게 왼쪽에 박아두고 자연스럽게 흔들 흔들 퍼터 스트로크 하듯이 흔들 흔들 절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갔다가 하지 않습니다. 왼쪽에 박아두고 흔들 흔들 그리고 저 공을 맞출 때 웬만하면 중간 정도보다 약간 토쪽 근처에 맞추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좀 공이 뜨면서 스핀량이 많아져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끝자락에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또 중요한 게 손목을 낮추시면 안 돼요. 손목을 낮추면 그만큼 이렇게 손목을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손목도 딱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지나만 가겠다. 딱 묶어두고 그냥 지나만 가겠다 생각을 해주시고 어깨로 하체는 잡아두고 어깨로 흔들 흔들 그 느낌 그대로 하체는 잡아두고 어깨로 흔들 이 느낌으로 해주시면 곱게 뻗어서 굴러갈 수 있습니다. 거리감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기본기만 좀 알고 어프로치를 이제 굴리는 어프로치, 띄우는 어프로치,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모두 적용해보면서 한번 스코어를 확 낮춰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, 댓글과 좀 구독, 좋아요까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